가족끼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있던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 코로나 지장 없게 나들이 중이었는데 창원에서 진주로 향하는 길이었고 북창원 톨게이트에서 진주 방향 북창원 IC로 향해 가던 중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견인차가 안전지대 안전봉을 뚫고 나와가지고 저희 차와 충돌할 뻔했고요.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때는 피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가드레일이 있었고 가드레일을 박았으면은 벌써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겁납니다, 그걸 보면은. 렉카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저도 내려가지고 저뭐 하는 짓이냐고 따졌더니 미안하다 안 가요 이 소리만 하고 그냥 가려고 하길래 경찰서에 신고할 거다 이랬는데도 그냥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 할일 하러 가더라고요. 그날 나들이는 못 가고 취소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조금 그 마음의 안정을 시키느라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 놀라가지고 밤새도록 그 울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괜찮아진 편이고요. 그 다음날에 바로 경찰서에 가가지고 접수를 했고요. 이 사고는 그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서 고속도로 순찰대로 이게 진술서가 인계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접수돼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 렉카차 기사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받아지지 않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한 상황이고요. 이 행동을 봤을 때는 저한 번, 두번 해본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저는 법대로 그렇게 대처할 예정입니다.